신동수음도 좋아집니다. 원래 장차 가면 이거 느낌이 올까 하는데 바로 옵니다. 기아 변속도 상당하게 부드럽게 바뀌고요. 잘 나가죠? 자, 이 차량은 더뉴 카니발. 아, 이제 키로수 이제 5,500밖에 안 뛴 신차입니다. 신차고. 직진. 네, 계속 직진이요. 1, 2차선으로 계속 직진. 뭐, 70km 전에 하나 있죠. 예, 고기만 지나고 나면 이제 없습니다. 매일, 영상 보셔서 아시죠? 매일 와서 알아요. 이제 엑셀 뛰시고, 탄력증이 잘 되니까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브레이크도 잡으시면서 잡으시면 되고. 이 차량, 그 저희 무동력 터보 해오리 패키지 행사하는 가격으로 흡기 두 개, 그리고 배기 중통 두 개, 엔드 머플러 하나, 그리고 무동력 터보 해오리 다섯 개 들어갔고요.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플러스 에너지 접지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아, 무동력 터보 해오리 패키지 행사를 하고는 있지만 플러스 에너지 접지까지 같이 해줬을 때 그 또 효과가 괜찮으니까 뭐 금액적으로 좀 부담스럽다 하시더라도 무동력 터보 해오리하고 그 플러스 에너지 접지는 같이 하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오늘 사장님 유튜브를 한 3개월 지켜보셨다 그랬나요? 네, 3개월. 그래서 타 무동력 터보도 많이 보시고 좀 이쪽 업계를 걱정까지 해주시는 고객님이십니다. 서로 싸우는 것 같아서 좀 보기 안 좋은 부분도 있다. 눈살 찌푸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가격 대비 그래도 피니쉬 모터 여기가 좀 괜찮은 것 같고 지역적으로도 좀 가깝고. 그래서 오늘 한번 비도 오는데 또 시간 내셔서 와주셨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저 어렸을 때 동료랑 같이 또 비슷한 고향 선배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차, 요즘에 나오는 그 RV 차량들이 어찌됐든 간에 그 DPF가 장착이 돼서 나와서 초반 출발을 해서 한 저속 구간 7, 80km 나갈 때까지가 좀 굼뜸 현상, 좀 답답한 거를 다 똑같이 호소하십니다. 저희 제품을 하시게 되면 그거가 일단 좀 빨리 해결이 되고요. 일단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한 60-70% 좋아지면 타시면서 차는 조금씩 더 좋아져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탄력주행, 항속주행은 그래도 차 무게가 있고 하니까 80km 이상 좀 달리다가 한번 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아무래도 저속에서 뛰게 되면 좀 속도는 더 빨리 죽겠죠. 그런 거 좀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차가 잘 나가요. 잘 나가요? 잘 나가요. 확실히 틀리죠. 확실히 틀리죠. 저 언덕도 한번 쳐볼게요, 사장님. 언덕 힘도 어떤지 한번 쳐보시고. 일부러 또 저희 테스트주행까지 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왜냐면, 이 차량에 대해서 사장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차 변화값을 사장님이 바로 피부로 아시잖아요. 발끝하고. 그걸 느껴보셔야 저희도 돈을 받습니다. 좀 굼뜬 게 없어지고 뒤에서 땡기는 맛이 좀 있었던 것들이 사라질 거예요. 그 사장님이 좀 답답했던 부분은 요 정도만 장착해도 해결이 됩니다. 악셀헤드를 조금만 밟아도 차가 나가요. 그죠. 악셀헤드를 전에보다 조금만 밟아도 차가 힘을 쓰는 거죠. 그죠. 출력이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쇠 쪼가리 몇 개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예. 저 타 업체에서 우리 제품들을 쇠 쪼가리라고 표현하는데. 시전했습니다. 여기 안 쓰고 일단은 그 모양하고 그걸로 봤을 때 그게 뭐길래 이렇게 차가 좋아질까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거기에는 저희만의 각자 제품이 말씀을 하겠지만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저희가 무동력 터보 제품 중에는 가장 저렴한 개당 원래 6만원짜리 지금 개당 만원씩 DC해서 패키지 고객 사은 행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전국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개당 6만원이라고 하더라도요. 사장님이 다른 업체에 전화 한번 해보셨다면서요? 네. 견적 뽑아보니까 얼마요? 뭐, 싸게 해야 한 100만원. 싸게 해봐야 100만원. 현금가로. 네, 조금 더 많이 달면 한 135만원. 뭐, 그렇게 견적을 일단 받아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나오고 소비자들이 만족을 한다면 그 제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조금은 주의를 요망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저희하고 또 그쪽 업체하고 뭐 서로 욕하는 것 같고 비방하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소비자들한테 하루에 세네 통을 그 하소연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되도록이면 장착하실 때 좀 신중히 판단하시고 잘 하셔라. 외형과 그 제품의 모양과 이런 걸로 인해서
아, 우리 제품은 싼 게 비지떡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경험이 답입니다. 저희 우성근 대표님은 무동력톱 회오리를 개발하면서 서민들에게 좀 많이 공급하고자 하는 그 초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려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 행사를 하는 행위는, 아, 행위가 아니라 이 행사를 하게 된 계기는 더 좀 알리고 싶어서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달아보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한 거고요. 나중에 뭐 플러스 에너지 잡지 라파 플러스 원, 여기서 유턴입니다. 뭐 아시니까 벌써 차 갖다 대십니다. 그것도 나중에 어떻게 좀 소비자들한테 좀 더 전달하기 위해서 정상가에서 조금 또 해서 그걸 갖다가 추후에 또 같이 좀 할 예정이니까요. 네. 그때 오셔서 업그레이드 하시면 또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렇게 경험하셔도 됩니다. 어떠세요? 지금 한 6분 정도 운전했어요. 사장님.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RPM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네요. RPM 내려갑니다. 예.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RPM이 조금 내려가고 악셀레터를 많이 안 밟아도 차가 나가요. 나가죠. 확실히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느껴지시죠? 네. 희한해요. 저희 희한하다고 말하고 신기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왜냐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거 좀 넣고 뭐 달고 했는데 왜 차가 좋아지냐고. 언덕에서 기어 변속 바뀌는 것도 괜찮고요. 약간 언덕에서 힘을 막 엔진 좀 공명음이 들리는데 그런 것도 조용해집니다. 진동 소음이 그래서 좋아져요. 조금 조용해졌어요. 그죠. 네. 일단 운전이 편해져요. 일단은 카니발의 장점이 스타트 할 때 너무 차가 좀 무디게, 좀 무디다 그랬다가. 그렇죠, 맞습니다. 좀 굼뜨다 그러고 무디다고 표현하죠. 초반 스타트에. 지금 내가 악셀에다 밟는 거에 대해서 네. 반응을 바로바로 해주니까. 그렇죠, 반응이 빨라지죠. 맞습니다. 그게 좀 편해져요. 편해져요. 그래서 저희 걸 장착하고 이제 운전을 하시게 되면 특히나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고객님들은 정말 운전이 편해졌다고 말씀해 주세요. 장거리를 뛰어도 몸이 피곤하지가 않대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뭐 돈이 얼마 들어가서 어떤 효과를 봐야지 금전적으로 계산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사용력이 새 차인데 계속 이 상태로 오래 차를 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뭐 하루하루 더 좋아진다고 하시니까 네네 타보고 타보세요. 더 추가를 하든지 그러세요. 냉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일이 잘 타고 계시냐고 전화 연락은 못 드리는데요, 24시간 언제든지 전화는 받습니다. 받고 어떤 건지 데이터 뭐 이런 게 있더라 하면은 그런 것도 다 정리해 놨다가 똑같은 차에 똑같은 장착에서 똑같은 효과가 나오면 저희도 편한데요, 그 차량의 또 운전자의 운전 습관, 그리고 시내 주행이 많은지 고속 주행이 많은지 이런 것 따라서 세팅값도 좀 틀리게 하거든요. 최적화 시키려고 애를 써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그런 걸 다 체크해 놨다가 거기에 만족시킬 수 있는 세팅 값을 다시 정하기도 하고 하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저 자료를 잘 정리해서 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평지지만 약간 내리막이에요. 한 80 밟다가 엑셀 한번 떼어보세요. 100%. 제가 뺐습니다. 속도 떨어지는 거 보세요. 거의 안 떨어지고 계속 밀죠. 그죠? 자, 그럼 저기 뗀 데부터 여기까지. 이제 한 3, 4km 떨어졌어요. 그죠? 자, 요렇게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이게 지금 퓨얼 컷인데 요거를 많이 이용하시면 연비에 세이브가 많이 되는 겁니다. 네. 그 운전 습관만 바꾸시고 나머지 운전하는 것들은 사장님 하시던 대로 다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도 저속이든 고속이든 탄력주행은 다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약간 내리막이 시작되니까 엑셀 띄고 가시는 거예요. 자, 90 약간 못해서 뗐습니다. 100% 뗐고 엑셀 발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 미는 게 오히려 좀 또 가속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저 위에서부터 여기까지도 지금 한 600m 정도 되거든요. 그냥 가는 거예요. 600m도 근데 오히려 여기 70km 있으니까 조금 브레이크 잡으시면서 속도 맞추셨다가 차간거리 좀 멀어지면 다시 엑셀 지그시 밟으면 또 차는 나가고, 그러니까 운전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운전해 주세요. 제가 이제 나가면 고속도로 올라가서 한번 밟아. 그러세요. 고속도로 올라가서도 한번 차가 없다면 조금 쏴주세요. 소위 말해서. 그러면은 그 고속에 대한 것도 이슈가 새로 인식을 합니다. 여기 유턴.
아니면 더 가야 됩니다. 한참 왔습니다. 저희 가다가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 해가지고 저희 매장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중간에 사장님한테 결제 안 받은 이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사장님이 느끼셔야 저희 돈을 받죠. 그죠?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요. 가까운 데 계신 게 아니라 이제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더라도 볼일 있을 때 오실 때 언제든지 들리십시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대만족입니다, 대만족. 그죠, 무지하게 잘 나가죠. 제가 이거 좀 165까지 밟았는데 빗길이라 무서워서 다 못 밟고요. 다 기가 막혀져요. 근데 연비도 엄청 좋아지는 것 같은데 기름 매다가 안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저희 말이 거기에 네.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대가리만 굴려갖고 돈만 벌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네. 이게 타면 탈수록 좋아지나요? 좋아지죠. 근데 이제 라파 같은 경우에는 타면 탈수록 좋아지는 게 맞는데 네. 지금 와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체감을 하셨잖아요. 네. 그 상태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완전 연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차에는 무조건 이로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이거 브레이크 손 봐야겠어요. 차가 너무 나가니까. 아니, 뒷길이라 그렇지. 내 생각대로 브레이크 이 거리면 되겠다 싶은 거리에서 더 나가더라고요. 오늘 또 비가 오고 그러니까. 하여튼 만족하고 타시고요. 네. 소개 좀 많이 시켜주십시오. 예. 나중에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 뭘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라파 시리즈로 가셔야죠, 이제. 아, 라파로요? 예, 그럼 차가 더 잘 나가는 만큼 또 부드러워지고, 막, 모든 게 다 조금씩 좋아져요. 아이고,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네. 아주 만족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